그다음 땀 고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색깔이 있는 땀 색한증. 땀에 네. 색깔이 있어요, 교수님? 아주 좀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예. 색한증이라고 해서 땀에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깔을 이루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크린 땀은 아니고요. 아포크린 땀인 경우에 이제 색깔을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포크린 땀에 리포푸신이라고 하는 색소가 좀 함유가 돼 있으면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리포푸신의 양이나 산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뭐 푸른색, 그다음에 뭐 보라색, 그다음에 아주 까만색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포크린 땀샘에 의한 색깔증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세탁소에 가면 이렇게 땀 좀 지워달라 그러면 땀비도 따로 받더라고요. 집에서 좀 이렇게 잘 지우면 좋을 텐데 또 잘 지지도 않아요. 항변제가. 누렇게 된 땀 얼룩 어떻게 지우면 좋을까요? 네, 누렇게 된 그 땀 얼룩은요. 네. 네. 네, 땀을 이제 우리가 그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네, 흠뻑 젖은 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땀들이 네. 그러니까 일반 세탁으로 하면 네, 세탁에 그 땀 냄새가 제거를 되지 않아서 뭐 식후 운동한 냄새가 신내 난다고 그러죠. 신내가 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고약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그런 세탁법을 네. 일단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세탁에 대한 그 표백이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표백이라는 네. 게 일단은 그 흰색을 더욱 하얗게 하는 게 표백입니다. 이게. 그런데 네.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제 뭐 빨주노 초 파란 뭐 색상 옷들 있잖아요. 네. 이 옷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거, 선명하게 살려내는 거, 이거 표백이라고 합니다. 이거 표백을 하고 네. 뭐 이제 세탁을 하고 하려면 네. 우선 먼저 중성세제, 기본이 중성세제입니다. 중성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이게 기본 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세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 온도입니다. 세탁하는 온도. 네. 찬물에서는 모든 게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흰색을 비롯해서, 그 아이보리색이라든가 연한 색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옷들은 보통 우리가 40도를 알고 있잖아요. 세탁 온도를. 40도보다 높여서 네. 50에서 60도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땀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유색 옷들은 35도 미만 아~ 네, 그걸 해야지 또 이제 찬물로 이제 청바지 같은 건 찬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걸 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식초를 많이 이용하죠. 헹굼할 때 식초를 이용하지 말고 구연산을 이용을 하세요. 네. 일단 땀 얼룩 한번 지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흰 옷을 준비를 해봤어요. 흰 옷인데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어요. 약간 노랗게 얼룩이 져가지고 정말 이 흰 옷이 아니고 약간 노란 옷이 돼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히 목덜미, 겨드랑이 이런 데 노란 거 안 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싹 질 수가 있을까요? 예,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땀에 이제 얼룩돼 가지고 이게 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변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세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뜨거운 물을 가면 지지도 않더라고요. 예, 뜨거운 물 세탁이 뜨거운 물이 이게 이제 50에서 60도 정도. 물론 80도까지 하면 더 잘 되는데 옷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60도 정도. 이게 많이 펄펄 끓는 물인데 여기다가 찬물을 이 정도 섞어주시면 찬물을 섞어서 이게 한 60도, 60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도 됩니다. 미지근한 온도.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과탄산 나트륨, 과산화 수소라고 그러죠. 이거를 종이컵으로 이와 티셔츠 하나에 많이들도 뭐 옷에 손상이 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컵 하나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과탄산 소다 요즘 이제 많이 팔더라고요. 뭐 마트에 가면 이게 이제 흔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를 뭘 넣어주시냐면 중성세제를 넣어주세요. 중성세제. 이것도 이제 이거 하면 소주컵 한 반컵 정도 넣으면 한 뭐 소주가 한 50ml거든요. 25ml 정도 되겠죠. 반컵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반컵 정도 넣어주시고. 거품이 살짝 나네요. 이제 세제니까 거품이 나죠. 당연한 걸 제가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이 한 60도 될 겁니다. 이게.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3분 내로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안 지워질 것 같이 생겼는데 노란 게 노리끼리. 벌써 반응이 여기 시작하죠? 이렇게? 조금씩. 이게 좀 밑에 과탄산 소다 가루가 조금 덜 녹았어요 아직. 그래서 녹는 중이거든요. 이제 바로 이렇게 거의 다 녹아갑니다 이제. 거의 뭐 밑가루로 풀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빠질까? 오, 노란색 많이 사라졌어요. 빠졌어요.
거의 빠지는 것 같다 진짜. 많이 아니라 거의 거의 나갔잖아요. 한번 펴서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해서? 아까 전에 이제 목덜미 부분 한번 볼까요? 네네. 이렇게 헹궈주시니까. 자, 이렇게 어이구. 네네네. 어머. 없어졌어요. 네, 여기 예, 아까 뽀얀 거 보이시죠? 네, 아까 전 여기가 노릇노릇하게 목덜미 전체가 노랬는데 여기 네, 이제 아까 저 중성 세제 네. 세제를 찬물로 하면 네. 이런 현상이 절대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기 미지근한 물이 포인트구나. 그렇죠. 미지근이 아니라 뜨겁죠. 60도 뜨거워요. 뜨거운 거. 그렇죠. 미지근 정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란 얼룩 빼봤고 네. 이렇게 노란 얼룩 네. 뺐잖아요. 네. 그럼 이게 네. 이렇게 하면 땀 냄새 같은 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냄새는 어떻게 빼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네네. 아유 제가 예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고. 아, 네 또 빨래물을 또 갖다 버려야 되네요. 이것도 헹궈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준비했는데 자 헹굴 때는 구연산. 헹굴 때는 네. 구연산. 탈수는 약하게. 탈수는 약하게. 네. 요게 또 어떤 무슨 어떻게 의미입니까? 잘하시네.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연산, 이게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네네네. 구연산은 이 안에 산이 있기 때문에 세제 잔유물을 제거를 해줘요. 예, 그리고 예. 그 한 가지만 했으면 좋은데 네. 또 두 가지를 더 합니다. 저 살균 소독을 하고 또 이게 모든 걸 분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구연산을 넣고 아 그대로 그냥 구연산 부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종이컵으로 이 정도 많이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 예. 예, 소주 한 컵 정도. 이게 한 50ml 정도 됩니다. 이게 구연산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헹군 물인 거죠? 그래서 헹군 물이죠. 찬물. 네. 찬물로. 네, 찬물을 넣어주시면 네. 이 구연산이 여기서 세제 잔유물을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쉰내 냄새 같은 거 제거를 하고 살균 소독까지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네. 아까 전에 얼룩을 빼줬고 지금은 이제 헹굼 단계에서 냄새까지 그렇죠. 해결해 주는 살균 소독. 네. 그래서 세탁 방법 예. 우리가 지금까지 식초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 네. 식초 이용하시지 말고 네. 구연산이 네. 식초에 3배 효과가 있습니다. 헹굴 때 구연산 잘 그렇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탁 방법 배워봤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네. 세탁기로만 이렇게 돌렸는데 네.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걸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시고 네. 마지막 거 땀 고민 저희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마지막 땀 고민은 흐르지 않는 땀, 무한증. 그러니까 안 나는 것도 문제네요, 교수님. 예, 저게 땀에 관련된 질환 중에 제일 심각한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아까 땀의 기본적인 역할이 체온 조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땀이 안 나게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기는 경우 이제 화상이라든지 좀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탈수가 심할 경우에 무한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혹시 땀이 전혀 안 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혹시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